지금은 그 천일 정도를 살아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네, 네. 근데 한 하루를 30시간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와.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는 예전에는 제가 책을 읽지 않았고 그냥 일상적으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을 때는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냥 그 이제 그 루틴들을 이제 쭉 들어보면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아침 일찍 일어나느냐? 그 어차피 하는 활동들은 다 저녁에도 네.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것들이 좋더라 혹시 있으신가요? 저녁에인가 또 살아보셨잖아요. 네네. 네.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네. 일단은 모든 사람한테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나만의 시간이라서 네. 오로지 뭐 3시간 정도는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저녁에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막 여기서 여기저기 전화 오고 가족들이 질문하고 막 이러면 집중이 안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하는 것은 이 시간이 딱 흘러가면 그 다음부터는 집중이 안 돼서 네. 절대로 할 수 없고요. 나를 개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아침을 통해서 더 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아침형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오로지 나한테 집중하고요. 또 우리 저를 볼 때 제가 나를 보는 거거든요. 나의 내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 자신을 위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루에 제가 타임라인으로 하루를 살아본다 그랬잖아요. 네. 가설로 네. 살아본 거랑 안 살아본 거랑 완전히 달라요. 하기 싫은 것도 네. 가설로 살아본다고 타임라인을 걸어본다고 하면 네. 그것은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속에 보물섬이 있는 거예요. 네. 저는 몰랐는데 아침에 그런 보물섬을 제 보물섬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보물섬에서 필요한 보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내 속에 있는 보물섬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타임라인을 건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네네. 이 타임라인을 건다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하루를 얘기하면요. 일단은 어떤 선이 하나 필요해요. 칼라색으로 바닥에 선을 하나 그려놓고요. 네. 제일 처음에 있는 그거를 하루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라고 생각하고 네.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제일 처음에 이 출발점에 시작점에 쓸 거 아니에요. 쓰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가면 점심이 되었을 거 아니에요. 네. 누구나 하루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내가 현재 상태에서 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제가 저한테 점수를 줘요. 10점 만점에 내 네. 건강 지금 현재 상태가 몇 점이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6점, 몸이 좀 약간 안 좋다, 컨디션이 네. 그렇다 그러면 수치로 제가 저한테 말해요. 6점이다 이렇게 네. 말해요. 그러면 6점이면 그래? 그러면 오늘은 컨디션을 얼마 정도, 어느 정도로 올리면 좋을까? 그러면 나는 8점일 때가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8점을 올려보자. 이렇게 해서 8점을 올리는 방법을 또 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이 됐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성과가 낼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했을 때, 안 했을 때가 완전히 다른 인생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거랑 이제 할 때는 안 할 때랑 다른 인생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자기 상태에 대해 점수를 매겨보고 하다 보면 뭐가 좀 달라지나요? 구체적이 돼요. 내 삶이 네. 구체적으로 되고요.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결정을 잘하는 사람으로도 변화되는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70-80% 이상은 거의 결정장애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결정을 바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잘하는 거고 네. 결정을 잘하면 선택을 잘하잖아요. 선택을 잘하면 기회가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많은 기회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이 다음 단계를 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단계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네. 새로운 삶을 끊임없이 계속 창출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는 거 같아요. 네네 맞아요. 이거는 10년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이제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작가님께서 이제 50년 정도를 저녁 인간 사셨고 아침에 인간 사신 지 몇 년이 되신 거죠? 이제 3년 됐어요. 3년. 네. 그 3년 내가 3년 아침에 인간 살아보니까 삶이 어떻게 변하던가 거의 천일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아 생각 안 해봤네요. 네. 천일 정도 되는 시간 아침에 살아보니 네. 어떻게 삶이 좀 변했나요? 지금은 그 천일 정도를 살아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24시간이잖아요 하루가. 네. 네. 근데 한 하루를 30시간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와, 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현재에는 예전에는 제가 책을 읽지 않았고 네. 그냥 일상적으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을 때는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고 네. 그냥 일만 그냥 하는 그런 똑같은 생활로 네. 머리는 생각하지 않고 일만 했던 앞만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3년 전부터 책은 4년 전부터 읽었지만 아침형 인간으로 바꾸는 거는 3년 정도 되었어요. 그 아침형으로 바꾸면서부터 내 자신의 네. 만족도가 예를 들어서 10으로 생각하면 거의 9 정도 내 자신한테 만족이 네. 커지고요. 풍요로움이 네.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 그리고 행복한 그 행복 성장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성장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행복 성장이 자고 나면 막 그 막 쑥쑥쑥쑥 키가 자라는 거 마냥 쑥쑥쑥 자라는 거 느끼고요. 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고 있어도 사람이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 심심하다는 게 그게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혼자서 이렇게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결국에는 행복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돈도 벌고 네. 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이 굉장히 성장되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제 30시간을 사는 것 같다. 라고 이제 해주셨는데 네. 사실 뭐 하루는 24시간인 거잖아요. 뭐 하루가 30시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대체 뭐가 있었길래 저녁형 인간 살 때는 못 느꼈던 그 숨어있던 6시간이 아침에 인간 나오게 된 걸까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아침에 네. 일어나서 제가 4시 반부터면 5시 반, 6시 반, 7시 반, 8시 반 거의 한 4시간 정도 3-4시간 정도를 네. 제가 더 많이 사는 거잖아요.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을 자거나 했던 시간들을 오로지 나를 위해서 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출근할 때는 전철에서도 그냥 예전 같으면 그냥 저기 그 풍경만 보고 다녔는데 네. 지금은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다녀요. 그래서 책을 읽기도 하고요. 네. 또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블로그를 하기도 하고요.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버려지는 시간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1분 네. 1초도 버려지는 시간이 없는 것 같고 어떤 분을 뭐 이제 고객이랑 약속을 해서 커피숍에 갔는데 예전 같으면 30분 늦게 오면 저는 그렇거든요. 30분 늦게 오면 이 사람은 만나면 안 되겠구나. 네. 이제 다음에 연락하지 말라고 네. 제가 연락을 안 해요. 네. 30분 동안 너무 지겹잖아요. 그쵸. 예전에는. 네. 근데 지금은 늦게 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시간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또 책을 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늦게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죄송해요 이러면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막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버려진 시간 조각들을 제가 다 한 곳에 모으는 것 같아요. 다 모아서 계속 이렇게 활용하기 때문에 30시간은 제가 하루를 30시간을 살아간다는 네.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살죠.